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이소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의 내용은 섬액성 부정맥의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섬액성 부정맥이 왜 생기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장의 자극전도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심장의 자극전도계는 사이너스 노드 그리고 AV 노드가 있고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로 이렇게 컨덕션하는 파이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AV 노드 다음에는 이제 히스트번들, 번들브랜치 그리고 펄키니의 시스템으로 펄키니 파이버로 벤트리큘러 이제 컨덕션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어떤 이상이 있게 되면은 섬액성 부정맥으로 매니페스테이션 할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대부분 저희가 클리니컬하게 진단하고 있는 섬액성 부정맥의 경우에 사이너스 노드나 AV 노드의 문제로 섬액성 부정맥이 발생하게 됩니다. 섬액의 정의는 러프하게 1분에 60회 미만의 횟수를 가지는 맥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인트린식 디스펑션이나 컨덕션 시스템 데미지나 그리고 익스트린식 팩터에 의한 노말 티슈의 레스폰스로 섬액성 부정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액성 부정맥의 분류나 그런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2018년 ACC, AHA, HRS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디아리스미아의 데피니션은 사이너스 디스펑션과 AV 블럭이 나와 있는데,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은 이제 사이너스 리듬인데 횟수가 50회 미만, 1분에 50회 미만인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고, 사이너스 포즈인 경우에는 이제 3초 이상 포즈가 보이는 경우에 사이너스 포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타키카디아, 브라디카디아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에브노멀 에이트럴 타키, 플러터, 에이핍 이후에 어떤 사이너스 노드 오토마티시티의 서프레션으로 인해서 사이너스 브라디, 엑토픽 에이트럴 브라디, 혹은 사이너스 포즈를 보이는 경우에 타키브라디 신드롬이라고 할수 있겠고, 또 운동 시에 레이트 상승이 이제 불충분한 것이 크로노트로픽 인컴피턴시로 진단될 수 있고, 그리고 사이너스 리듬이 되게 느려서 이런 다른 조직에서 나오는 엑토피아 디소시에이션을 보일 경우에는 아이소리드믹 디소시에이션이라고 디스크립션합니다. AV 블럭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PR 간격만 프롤롱되어 있고, AV 컨덕션 자체는 원투원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퍼스트 디그리 AV 블럭이고, 그리고 세컨 디그리 AV 블럭 중에는 이제 PR 간격이 점점 길어지다가 한 번씩 빠지는 모비스 타입 1, 그리고 그런 현상이 보여지지 않는 모비스 타입 2, 그리고 투투원의 경우에는 모비스 타입 1인지 2인지 어드밴스 블럭인지 감별은 어렵겠지만, 두 개의 비트 중에 하나만 전도가 돼서 투투원 AV 블록으로 따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어드밴스드 혹은 하이그레이드, 하이디그리 AV 블록으로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컴플리트 디소시에이션을 보이는 컴플리트 하트 블록의 경우에는 서드 디그리 AV 블록이라고 저희가 디스크립션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의 유의어는 식 사이너스 신드롬, 사이노 에이트럴 디지즈, 사이노 에이트럴 디스펑션이라고 할수 있겠고, 나이 많은 환자에서 프리밸런스가 증가하고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하는 인디케이션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섬액의 경우에는 P와 QRS가 1대1로 다 매치가 되고, AV 노드 펑션에 딱히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1분의 횟수가 굉장히 느리면서 분당 30회 내지 40회 이렇게 되면서 환자가 어지럽거나 숨이 차거나 이런 심ptom이 있을 때에는 클리니컬리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에 의한 증상이 생기는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사이너스 리듬이 잘 나오다가 P웨이브가 없어지면서 사이너스 어레스트, 사이너스 포즈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에 속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압노멀한 에이트리알 타키카디아, 플러터, 삐비 있은 다음에 브라디가 있거나 포즈가 있는 경우에는 타키브라디 신드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AV 블럭의 경우에는 AV 노드 이하 어떤 시스템의 이상으로도 매니페스테이션 할수 있겠고, 인트린식 커즈가 있을 수도 있고, 익스트린식 팩터에 의해서 AV 블럭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지만 PR 간격이 프롤롱되어 있으나 AV 컨덕션은 실질적인 문제가 없는 퍼스트 디그리 AV 블럭이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PR 간격이 점점 늘어나면서 블럭이 되는 모비스 타입 1, 세컨 디그리 AV 블럭, 그런 현상이 관찰되지 않고 PR 간격은 일정하다가 이제 AV 컨덕션이 한 번씩 빠지는 게 세컨 디그리 모비스 타입 2 AV 블럭이라고 할수 있겠고, 이렇게 전도가 되는 비트도 있지만 또 되지 않는 이런 투투원 컨덕션이 있을 수 있겠고, 하나 두 개, 세개 중에 이제 하나만 전도가 됐고, 여기에서는 컴플리트 디소시에이션을 조금 보이다가 또 컨덕션이 되는 이런 어드밴스드 AV 블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액토끼가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고 피웨이브만 보여서 이제 컴플리트 AV 블럭이 발생했고 디소시에이션은 아직 보이지 않는데 패럭시즘한 AV 블럭의 경우에 보통 이렇게 액토끼가 전혀 나오지 않는 소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웨이브도 있고 QRS도 있는데 컴플리트 디소시에이션을 보이는 이런 서드 디그리 AV 블럭, 컴플리트 AV 블럭 소견도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소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라디카디아나 컨덕션 디지즈를 만났을 때잘 이밸류에이션 하는 게 중요하겠고 이 이밸류에이션은 히스토리 테이킹과 피지컬 리그제미네이션을 컴프레헨시브하게 하는 것이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이고 당연히 심전도로 어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심박수가 느려진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 리버서블 커즈 이밸류에이션을 위해서 이런 테스트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전도를 찍어서 확실하다면은 바로 이제 매니지먼트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도 되겠지만 뭔가 애매하다. 그렇다면은 엑셀사이즈 릴레이티드 심품이 있다면은 엑셀사이즈 이시시 테스트를 해야겠고 그렇지 않다면은 좀더 명확하게 섬맥을 진단하기 위해서 앰뷸레토리 ECG 모니터링을 고려할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익스텐디드 모니터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나 AV 블럭이 크게 그 이밸류에이션 플로우가 많이 다르지는 않고 다만 AV 블럭의 경우 트랜스토라식 에코를 레커멘데이션 하는 레벨이 클래스 1이고 이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은 클래스 2A다라는 정도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 검사와 고려해야 될 사항은 거의 같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명확하면 이 환자의 언더라인 카디악 디지즈를 이밸류에이션하기 위해서 이미지 테스트나 에코를 고려할 수 있겠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심ptom이 운동 시에 확실히 나타난다면은 엑서사이즈 테스팅 고려할 수가 있고 또 애매하면은 식사이너스 경우에 앰뷸레토리 ECG 모니터링 고려할 수 있겠고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일렉트로 피지올로지 스터디를 고려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섬에게 원인을 이밸류에이션 할때 이렇게 리버서블 커즈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는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티하이퍼텐시브 드럭이나 안티아리스믹 드럭, 디곡신 같은 이런 약제 복용 중에 사이너스 노드 디펑션이나 AV 블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초기 단계에서 배제해야 하고 급성기 환자에서 흔할 수 있는 이런 메타볼릭 커즈에 에서도 브라디카디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교정 가능한 인자들이어서 급성기에 평가할 때꼭 잊지 말고 확인을 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리고 심톰과 코릴레이션이 불분명하거나 어떤 프리퀀시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앰뷸레토리 일렉트로카디오그래피 모니터링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요새는 스마트폰으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고전적으로 시행하는 24시간 홀터 검사를 할 수도 있겠고 최근에는 이렇게 싱글리드 패치가 많이 나와서 좀더 환자들이 간편하게 이제 검사를 할수 있기도 하고 조금 인베이시브하지만 3년간의 이제 롱제비티를 가져서 오랜 기간 동안 평가를 할수 있는 이런 임플란터블 루프 레코더를 고려해야 할 때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큐트 브라디카디아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일단 모든 상황이 안정되고 이 사람은 퍼머넌트 페이싱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진단이 된다면 사실 섬에게 치료는 복잡할 것이 없이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를 넣으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런 급성기의 경우에는 조금 더 치료로 고려되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리버서블 코즈를 먼저 밝혀내서 빨리 교정을 하는 동시에 환자의 하트레이트를 이제 카디아가 없이 유지되는 한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성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트로핀, 도파민, 이소프로테린롤, 에피네프린을 사용할 수 있고 각자의 용량이나 금기는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숙지해 두시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처치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디컬 테라피에도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큐트 페이싱을 고려할 수 있겠고 트랜스큐테이니어스 페이싱 그리고 템포라리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한 이런 페이싱을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큐트 매니지, 어큐트 이밸류에이션 이후에도 환자가 계속 지속되는 섬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퍼머넌트 페이싱이 환자의 궁극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으로 인한 심텀이 있다면은 퍼머넌트 페이싱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고 타키브라디 신드롬에 의한 증상에 있어서도 박동기 삽입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노트로
픽 인컴피턴시가 있어도 적절한 평가 이후에 환자가 페이싱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퍼머넌트 페이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머넌트 페이싱을 할때 이제 인프리퀀트 페이싱이 예상이 된다면은 싱글 챔버 벤트리큘라 페이싱도 고려할 수 있겠고 AV 노달 펑션이 정상이고 RV 리드를 넣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싱글 챔버 ATR 페이싱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는 현 프랙티스에서는 거의 하지를 않고 보통은 듀얼 챔버 페이싱을 하게 됩니다. AV 블럭의 경우에는 Complete Heart Block, 그리고 Advanced AV Block, Mobis Type 2, 그리고 Evidence for Infra Nodal Block이 있는 경우에 Permanent Pacing을 클래스 1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통은 Dual Chamber Pacing을 고려하지만 Permanent AVB 있거나 Infrequent Pacing이 예상될 경우에는 Single Chamber Ventricular Pacing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RV Pacing 리드 를 삽입을 하지만 뭔가 레프트 벤트리큘 액티베이션을 이제 피지오로직하게 만들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히스 번들 페이싱도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보험 기준이 결국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있어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러한 평가가 애매한 경우에는 이제 부정맥힌과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증상을 동반한 섬맥이나 이제 증상을 동반한 동유지가 각성 상태에서 입증된 경우에 이제 사이너 노드 디스펑션의 경우 퍼머넌트 페이싱을 고려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되겠고 방실 차단의 경우에도 3도 또는 2도 이형 방실 차단 이러한 것들이 증명이 될 경우에 퍼머넌트 페이싱의 보험의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제 섬액성 부정맥의 종류를 설명드렸고 각각의 정의와 유형별 심전도를 말씀드렸고 가역적 원인이 없는 증상이 있는 섬액의 치료는 결국 이제 페이스메이커 삽입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